저희의 컨셉은요, 굉장히 다크한 밴드부 컨셉인데요. 그 전 시즌 그리팅 컨셉이 완전 지금이랑 상반되잖아요. 항상 시즌 그리팅 매년 찍을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의상 포인트는요, 베이프, 목걸이, 연습생 초반때, 중반때 드럼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라는 곡을 연주했었어요. 제 넥타이가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표가 그려져 있는 넥타이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리브가 예쁘다고 부러워했어요. 최근에 단발로 또 되게 자르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시즌 그리팅 때 단발이었는데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예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붙여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빛들? 반응은 핫하긴 했어요. 회사 내에서는 좀 핫하긴 했는데 오빛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뭐다요? 기주? 가주? 가주. 드럼이요. 되게 멋있고 제대로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드럼 제일 배워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하이하이했던 랍스타 머리를 다시 한번 했는데요. 조금 변형해서 했습니다. 베이스랑 드럼도 배웠었고 피아노, 바이올린도 배웠었고요. 가야금도 배웠었고요. 되게 멋진 악기들을 항상 접했었는데 목소리의 악기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흑가머리를 정말 오랜만에 오다이 서클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했습니다. 드럼을 잠깐 배웠긴 했지만 너무 잠깐 배우고 다 까먹었기 때문에 드럼을 항상 배우고 싶어서 드럼을 꼭 배우고 말 것입니다. 좀 다크하면서도 시크한 그러면서도 좀 달달한 매력이 있는 밴드부에 대한 느낌을 살리려고 했는데요. 멋있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시그 촬영할 때마다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진짜 엄청 많이 드는데요. 내년에 오빛들과 무슨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컨셉 자체가 저희 멤버들이 항상 하고 싶었던 컨셉이어가지고 하면서도 재밌었고 진짜 베이스 이런 거다 보니까 연주도 몰래 생각해서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일렉 기타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배우고 싶어요. 지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고은이랑 한번 배워가지고 제가 프론트맨 할 거거든요. 블루를 청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혀가지고 하니까 역시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솔언니의 색깔이 블루, 원래도 좋아하는 색이지만 좋아했습니다. 악기라기보다는 약간 비트박스? 제가 사실 일렉 기타를 또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 괜히 또 색다르더라고요. 진짜 어렸을 때 피아노 진짜 조금 다음에 좀 더 의지를 갖고 기타를 지금은 독학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멋지게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레더 자켓과 체인 목걸이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라랄 스타일기 같은 치마랄까요? 뭔가 그 스티커북 의상 같은 느낌, 슈 게임에 나오는 의상 느낌으로 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야 쟤네 북치기 빡치기잖아 북박?
나는 뭔가 우리랑 다 키키키키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치키치키 어때? 귀엽다. 치키치키. 치키치키 하고 저는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키치키 하고 탈퇴. 치키치야. 치키박치. 그래서 치키박치키로 하겠습니다. 오. 치키박치. 치키박치키. 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어떤 노래? 진미채처럼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리고 레더처럼 조금 시크하면서도 다양한 장르까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장르가 소화가 되는 밴드입니다. 저희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일단 장르가 안 겹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진이는 R&B 소울을 담았고 그리고 지우, 아 추우는 시티팝. 저는 약간 일렉트로 팝 같은 거 에이브릴 라빈 선배님 같은 거.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거 약간 일렉기타 치면서 하는 거 같아요. 신나게 하죠. 그래서 장르를 이렇게 다 세 개를 다 소화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진미채 먹은 체리가 진짜 열심히 발벗고 뛰어나가고 아, 저희 레더진미, 제가 책임자 임으로서 제가 저희 레더진미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영향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키 박치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이가 오늘 좀 많이 섹시한 것 같아서 학교 때 이따 말하고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 악기요? 이거 드럼? 드럼? 드럼 그런 거도 해보고 싶고 락한 거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진이는? 리코더도 괜찮고요. 저는 리코더를 잘 불어요.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리코더 연주. 분명한 땐? 분명한 땐. 현진이는요? 저도 이제 드럼에 입드럼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저희 포지션 좀 지정해주세요. 뭐, 제 생각엔 하슬 언니가 기타. 아, 기타? 일렉기타? 아, 일렉기타. 일렉기타. 그리고 혜주가 이제 피아노 해야죠, 완전. 영상팀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또 이렇게 시즌 그리팅을 찍게 되고 22년에 함께 해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이번 컨셉은 교복인데요. 되게 블루로 또 포인트를 주고 검정색 마이와 밑에는 회색 치마를 입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검정색 마이였는데 딱 비슷해요. 멤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교복을 입었는데 비슷한 교복을 입으니까 꼭 같은 학교를 다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시즌 그리팅도 1년 만에 촬영을 했는데 예쁘게 나올 시즌 그리팅 앨범 곡을 보면서 또 행복해하고 오빛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의상의 포인트는 약간 스쿨룩인 만큼 좀 발랄하게 입어보려고 셔츠를 롤업해가지고 되게 좀 발랄하게 연출했고 포니테일을 제가 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포니테일을 해가지고 좀 색다른 변화를 줘보고 왔습니다. 상큼하고 좀 약간 모범적인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해외 오백분들한테도 찾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정말 클래식한 학생으로 단정하게 모범생처럼 찍었고 저는 영상부 담당이어서 이렇게 제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의 예쁜 모습 보고 2022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파이팅 하세요.
저도 약간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매년 증명사진 찍기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대신 이렇게 시즌 그리팅으로 항상 기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멤버들이 매년 더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즌 그리팅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또 컨셉 때문에 뭔가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또 단체 이렇게 12명 같이 촬영하니까 뭔가 재밌고 좋은 시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머리를 붙였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시즌 그리팅 뜨를 때 딱 한번 이 머리를 해봤고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컨셉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컨셉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빛들이 저희가 교복 입은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됐을 때 오빛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상상하니까 빨리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시즌 그리팅 촬영을 오늘 이렇게 무사히 마쳤는데요. 되게 귀여운 머리도 해보고 오랜만에 교복 입어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새롭고 엄청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상을 이렇게 입었는데요. 머리띠 하고 잔머리 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의상 중에서는 조끼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복 오랜만에 입어보는 거라서 추억이 좀 떠오르면서 촬영을 입은 것 같아요. 의상 컨셉은 스쿨룩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2022년도에도 이렇게 금발일진 모르겠지만 2022년에도 또 새롭게 변하는 23살의 미세님과 한번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화이팅! 2022년 연말에 희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저에게 쓸 편지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얘로 써야지. T O 전인 내게. 옛날에 10년 후의 나에게 내 모습 예상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되게 진지했더라고요. 11살 땐가? 연습생이 되고 싶다. 그 딱 점 찍으면서. 제가 따로 내용은 안 읊을게요. 비밀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미래의 저에게 보냅니다. 받아라. 오, 여기 마침딱 고양이 편지지가 있네요. 미래 나에게 현진아 사랑해. 약간 뭔가 뭉클하면서도 묘하네요. 완성. 저는 학창 시절 때 건강하고 밝고 적극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하고 밝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고 적극적인 소녀가 될 거예요. 22년도에 하슬이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제요? 꽃이 좋지만 사물로 중학교 때는 밴드 보컬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봉사 동아리였거든요. 부장이어가지고 매주 봉사하러 진짜 열심히 다니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수업 좋아하세요. 저는 곰 편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다 썼는데 이제 편지 써면 되나요? 내년에 나 이거 쓰는지 기억도 없다는 거 아니야? 장기자랑 같은 데만 열심히 나가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저만의 스테이지를 그때부터 꿈을 꿨나 봐요. 내년에 꼭 이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지개로 보라고요. 비비에게 저 학생들요. 잠만 잤던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농구 잠깐 하고 중학교 때는 꼭 만들어서 친구 모델 이렇게 초대하고 캣워크 이렇게 걷는 게 있었어요.
어, 귀엽다. 예, 귀엽다. 예로 하겠습니다. 두 점은 다들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1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곧 볼 것 같네요. 빈립에 입술을 적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따란! 친구들이 너무 ENFP가 많아서 저는 교실에서 가만히 항상 있었던 그런 소심한 소녀였습니다. 꽃 편지지에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안녕, 나는 25. 항상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 울 것 같아가지고 울면 좋겠다 썼어요. 볼링부였어요. 최고 점수이자 평균 점수가 70점대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장미, 제가 오늘 손톱에 장미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거 할래요. 두, 세, 미. 체리니까 또 체리를 그려줘야죠. 전 내용보다 약간 이런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댄스부도 하고 싶고 보컬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했지만요. 이렇게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예. 예쁜데? 연주가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If you are reading this, it's time for change. Good. 2022년의 수연이에게 눈물 찔끔 날 뻔했네. 고민.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힘들고 이랬을 때 1년 뒤에 나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1년 뒤에 수영아, 너는 지금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데뷔를 코앞에 두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적었었는데 짐 정리를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때 느껴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26살 수영. 25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귀여운 몽즈르 엽수질 골랐고요. 1년 뒤 나에게 야! 끝났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해도 돼요? 뭔가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소원과 바람을 담은 오늘도 어김없이 꾸며봐요. 1년 뒤 취미. 저는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거. 화이팅! 고르면 되나요? 귀여운 걸 준비해 주셨네. 이해할래요. 이거 다 공개되나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다 썼어요. 안 읽어도 되는 거죠? 동아리를 코코 샤넬이 되어볼래? 이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의상 디자인하는 동아리인데 그때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항공 동아리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들어간 이유는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드론 막 날리고 재밌었습니다. 내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거 예쁘다. 이 편지지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라. 저는 학창시절에 밝은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거의 네, 혼자 있는 친구였어요. 요리부 같은 거를 했었는데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도시락 싼 거 먹고 빙수 맛 평가해가지고 종이에 써서 되고 이런 동아리였었어요. 이거 그럼 2022년에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는 거겠죠? 참 저같이 썼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해주 쓴 날짜 아이 일이라고요? 2022년에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쭉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